화장을 언제 좀 바르고. 글로시의 이게 이름이 뭐더라? 솔루션 토너. 어디 나갈 때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한데 한 8시쯤에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잠깐 낮에 볼 일이 또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요새 진짜 화장할 일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화장을 하고 나가야 할 때 제가 주로 했었던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걸 아따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크림은 오늘 이 제품 사용할 거예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제가 이거를 옛날에 다른 겟레디 영상에서 써봤는데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를 우연히 쓰게 됐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촉촉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리브영 갈 때마다 항상 좀 눈에 띄는 스팟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올리브영에서 1분에 한 개씩 판매되는 제품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해 어플에서도 보습력 만족도로 98%를 기록을 했었고 글로우픽 어플에서는 2년 연속으로 글로우픽 어워드 1위를 기록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발라도 저녁까지 쭉 보습력이 짱짱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아했던 거거든요, 이 크림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제품이 100시간 동안 보습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에는 보습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세라마이드 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라마이드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이 이 크림에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사용이 되면은 세라마이드 성분 하나만 썼을 때보다 그 흡수량이 80%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짜잘한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알갱이가 피부 지질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더바온이라는 보습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강화를 해주고 보습력을 피부에 좀 쫀쫀하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에스트라 브랜드랑 같이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총 20분께 증정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조르지오 어르마니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 쓸 거예요. 네오누드 트루트 스킨 내추럴 글로우 파운데이션 3호. 좀 얇게 펴 바르려고 요 손으로. 제 피부에 비해 호수가 밝아가지고 조금만 바르는 게 낫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근황 토크, 캐치업 타임을 좀 가져보자면 제가 이번 새해에 1월 1일 딱 됐을 때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1월 1일이. 그래서 그때 원래는 뉴욕에 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뉴욕을 못 가니까 제주도라도 가자 해서 예약한 숙소도 취소하고 제주도를 못 가니까 호캉스라도 그날 해보자 해서 워커힐을 예약을 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뭔가 하향 하향 하향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와인 마시고 그랬거든요. 되게 막 이런 상황을 인정하기도 싫고 막상 그 1월 1일이 좀 가까워지니까 그 모든 게 다 갑자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되게 밝다. 화면에서 되게 심하게 나오네.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가? 이 정도인가? 이 제품을 쓰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더더욱 올해에는 1월을 진짜 알차게 누구보다 꽉 찬 1월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혼자서 진짜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너무 제 맘대로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캐즈 영상이 사실은 제가 촬영을 두 번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 한 게 아니고 그 촬영을 해놨던 파일을 제가 그냥 완전히 다 날려먹었거든요. 딱 내가 이 파일들을 다 날린 걸 알았을 때 그냥 어떡해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너무 급했던 건데 내가 내 실수로 더 급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바로 다음날 오전 시간으로 다시 예약해서 다시 찍고 아무튼 모든 걸 다 새롭게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혼자서 그렇게 발등에
불도 아니고 거의 용암이 떨어진 사람 같은 한 주를 보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진짜 그냥 이번 달에 제 목표가 1월에는 배달 음식 거의 안 먹고 맛있는 거 해먹고 운동도 잘 다니고 방도 잘 정리하고 그런 너무나 완벽한 스스로의 모습을 원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집밥이고 뭐고 그렇게 발등에 떨어진 용암을 어떻게든 수습을 하느라 굉장히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답니다. 사실 작업물을 날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 그거는 오토세이브 기능이 있어가지고 계속 걔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럴 일이 정말 거의 없는데 원본 영상을 날려버리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나 잘 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일에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니까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그때 똑같은 텐션을 끌어올려서 디테일 컷도 촬영하고 룩북 착장도 촬영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혼자서 느낀 게 와,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실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그런 말들이 저한테 되게 더 많이 와닿기도 하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고 했거든요.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보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는 게 다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 스스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몰랐던 거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근데 또 결론적으로 오히려 한 번 더 찍음으로써 내가 첫 번째 찍었을 때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래도 몸이 기억하니까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했던 걸 또 하는 거니까. 물론 발등의 용암이었지만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일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2021년에는 그거를 좀 더 제가 몸으로 경험하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로는 사실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어차피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없다. 이렇게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몸으로 겪어보는 거랑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 엄청 좋은 경험만이 아니더라도 좀, 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이거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예요.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할 건 아니거든요. 막 아이라인을 여기까지 그린다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색조가 조금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쉐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쉐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쉐딩은 뭐 항상 썼던 것처럼 투쿨포스쿨 제품 쓸게요. 아무튼 저는 뭔가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20살에 1월 막 이렇게 혼자서 의미부여라는 의미부여는 다 했거든요.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마음만 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20살 되고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20살 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또 MBTI랑 연계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MBTI는 INTP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INTP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을,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그냥 완벽하지 않을 거면 시작조차 하기 싫은 그런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되게 유연한 사람이고 싶은데 저는 항상 너무 모든 일에 있어서 뾰족뾰족하게만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는, 나의 새해는 2월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더 먼저 보고 싶으신 영상이 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놓은 게 일단 룸데코어랑 페이버릿 영상 이렇게 두 가지인데 페이버릿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뭘 더 먼저 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촬영 일정을 잘 짜보도록 하려고요. 20살 되고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와인바를 가보고 싶었어요. 와인바를 가보고 싶었고 타투는 사실 20살 되자마자 바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 타투가 없는 거예요.
엄청 딱 꽂혀서 해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탈출을 해야지, 근데 뭐 하지? 이게 아니고 뭐 해야겠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타투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길 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코피아 씨는 좀 뭔가 궁금하기는 해요. 링 좀 얇고 은빛 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사실 안 할 것 같고 20살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못한 거죠. 뭐 친구랑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술집에 가서 마신 건 당연히 아니었고 친구 집에서 마셨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20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일하는 방식도 19살에 나와 20살에 내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나는 계속 똑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성인이야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실감도 잘 안 나고 그랬답니다. 이거 여기다 놓고 까먹고 있었다. 제가 아까 단백질 쉐이크 타온 거거든요. PT를 다시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근육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 가는 걸 즐기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집에서는 진짜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맨날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는 사실 그런 기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요가매트랑 폼롤러에만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더니 얼굴이 점점 동그래지는 거예요. 저는 몸을 움직이면 진짜 많이 움직이고 몸을 안 움직이면 진짜 안 움직여서 운동을 그렇게 쉬고 나서부터 몸을 막 쓸 일이 없으니까 순환이 안 돼가지고 점점 붓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아 빨리 헬스장 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루틴을 다시 살려보려고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침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그때 제일 제가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안 하다가 하니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제가 드디어 마스카라를 정착을 했거든요. 에스쁘 아이오가 클린 블랙 컬러 사용할게요. 되게 뭔가 짱짱하게 잘 올라가지 않나요? 저 이거 이 마스카라 되게 좋아해요. 딱 그 자리에서 길어지기만 하는 느낌? 아무리 덧발라도?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눈 끝에 좀 더 음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워글래스 브로우 스컬프팅 펜슬인 것 같아요. 어! 멈췄다. 여기 이쪽에 음영 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블러셔는 요 컬러. 요 컬러 사용해서 이렇게 쉐딩하듯이 발라주는 게 얼굴형이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에스쁘아 룩북 팔레트 빈티지 레이스. 요 컬러 그때 썼었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 약간 여기 눈 바로 앞보다 조금 더 콧대 쪽으로 들어오게 좀 넓은 영역에다가 하이라이팅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콧대 쪽에는 이거 쓸게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라이트 컬러.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밀리지가 않아서 진짜 좋아요. 사실 마스크 쓰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벗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루 타입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볼 쪽에 그리고 오늘 립은 이렇게 두 개 쓸 거예요. 이거는 어뮤즈의 이번 신상인데 듀틴트 누듀 컬렉션 제품입니다. 듀틴트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23차 리오더를 진행한 어뮤즈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에요. 본연의 입술에 좀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주는 물빛 누드 컬러로 이번에 총 4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거든요. 패키지도 좀 이렇게 제품 아이덴티티에 맞게 누디하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35%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되게 글로시한 타입의 제형인데도 끈적임이나 묻어남 없이 좀 입술에 착 달라붙고 무엇보다 이게 착색이 진짜 잘 돼가지고 마스크에 진짜 거의 하나도 안 묻어나거든요. 11호 복숭아, 10호 아침 무화과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쓸 건데 복숭아는 진짜 이름처럼 되게 투명한 누디 핑크 컬러고
시포 아치무아과는 비교적 선명한 맑은 레드 컬러예요. 둘다좀 쨍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감이라서 민낯에 발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덧바를수록 광택이랑 색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양 조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파데프리 하는 날에는 한두 번 정도 쓱쓱 발라주고 오늘같이 좀 비교적 공들여서 화장하는 날에는 여러 번 덧발라주는 식으로 일단 11호 복숭아 컬러 이 제품 바를 거예요. 이게 사실 촉촉한데 묻어남이 없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는데 바르면은 입술 주름을 되게 얘가 알아서 잘 밀착시켜주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밀착력이 되게 좋은 제형이라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시포 아침무화과를 써줄 거예요. 이거를 안쪽에다가만 살짝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 살짝만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이 반팔티 위에다가 입어도 될것 같아요. 밖에 좀 추운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핏이 되게 어벙벙한 그런 맨투맨이거든요. 이런 품의 그런 맨투맨인데 이쪽에다가 약간 인스타그램을 띄워 놓을게요.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봄 같은 느낌으로다가 밖은 추워 죽겠지만 얼른 입고